겉은 딱딱하고 굵은 갈색 껍질로 덮여 있으며 길이는 약 1520cm, 지름은 32cm 정도입니다. 열매 안에는 흰색 과육과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씨앗은 납작하고 타원형이며 코코아 빈이라고 불립니다. 코코아 빈은 코코아 가루와 초콜릿이 주요 원료입니다. 코코아 빈을 붓고 빵 만든 가루입니다. 색깔은 짙은 갈색이며 쓴맛과 넓은 향이 있습니다. 코코아 음료, 초콜릿, 쿠키, 케이크 등 다양한 음식에 사용됩니다. 수확 먼저 익은 코코아 열매를 나무에서 수확합니다. 열매는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가루 수확된 열매는 며칠 동안 버커부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열매 속의 단백질이 분해되고 초콜릿의 풍미와 향미를 만드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건조 발효가 끝난 열매는 햇빛에 널어 말립니다.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껍질을 벗기기 쉬워지고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볶기 건조된 코코아 열매는 볶아줍니다. 볶는 과정에서 열매의 풍미가 더욱 발달하고 짙은 갈색색을 띠게 됩니다. 빡히 볶은 코코아 열매는 곱게 빠 코코아 리커를 만듭니다. 코코아 리커는 코코아 가루와 코코아 버터로 구성됩니다. 프레스 코코아 리커를 프레스하여 코코아 가루와 코코아 버터를 분리합니다. 코코아 가루는 음료나 디저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코코아 버터는 초콜릿의 주요 원료가 됩니다. 혼합 코코아 버터, 설탕, 코코아 가루, 레시핀, 바닐라, 추출물 등을 원하는 비율로 혼합합니다. 1단계에서 초콜릿의 종류, 다크, 밀크, 화이트 등과 맛이 결정됩니다. 조작 혼합된 재료는 곱게 갈고 액체 상태가 되도록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초콜릿의 입자 크기와 부드러운 질감이 결정됩니다. 템플린 초콜릿을 일정한 온도까지 가열하고 식힌 후 다시 가열하는 과정입니다. 템플린을 통해 초콜릿이 광택이 나고 부러지기 쉽고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몰딩 템플링된 초콜릿을 원하는 모양을 틀에 붓고 식혀 굳힌 후 포장합니다.